2019년도 11월 30일 토요일 2시 4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화문 옆에 조계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뭐 누차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부처님한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지식을 하늘이 내려주었는데 이 지식을 절대 나 혼자만의 배부름으로 끝나지 않겠다. 부처님한테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지난 10년 넘게 벌써 한 10, 한 5년이 된것 같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굳게 맹세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아서 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화문에 조계사를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조계사를 방문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들 뭐 교인이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는 뭐 당연하게 갈 것이고 뭐 교회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도 한 번쯤은 다 방문했을 그런 조계사를 저는 어제 56살이 돼서 난생 처음으로 서울 조계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저렇게 큰 부처님이 세 분을 모셔놓고 조계사에서 나라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처음으로 보고 아주 놀랐는데요. 어제 부처님 앞에서 제가 그동안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면서 15년을 넘게 약속했었던 그 꿈의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곧 일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어제 부처님 앞에서 지나온 세월을 되뇌이면서 말씀드리고 어제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또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일주일 동안 크게 수익을 못 내다가 지금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이 아주 강한 상승장이거든요. 강한 상승장인데 어제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한번 크게 급락이 올수 있는 장인데 이제 서울 조계사 옆에 6시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서울 가는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2시까지 큰 변동폭이 없었어요. 변동폭이 없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수익을 예약을 걸어놓고 갈까? 아니면은 바닥짚고 주가가 돌면 수익금도 놓치고 더큰 손실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이걸 예약을 걸어놓고 갈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약수익으로 매매 예약을 걸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제 저녁 때 그러니까 목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크루드 오일 그 거래 시간이 새벽 아침 7시까지인데 오후 3시로 일찍 조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서울에 올라가서 뭐 모임을 갖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12시가 넘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새벽 1시쯤 가까이에 오면 이게 낭패를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 여기가 깨지면, 이 지수대가 깨지면, 이거 그냥 200틱은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인데,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약수익으로 걸어놓고 가자. 아이고, 이게 갔다 왔더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벌었어요. 역시 제 예측이, 허물어지지는 않았는데, 뭐 저한테는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약 300만 원 가까운 수익으로 그냥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시는 이 수익률은요, 조금 있으면 뭐 계속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ETF입니다. ETF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그마치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 도전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사기꾼 만나가지고 깡통 찬 사람들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더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신용 융자까지 받고 카드 긁어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변 사람들 돈다 긁어 모았다가 전재산 다 깡통으로 찬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한 번쯤은 던져줘야겠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2016년도 6월 30일서부터 막걸리 한잔 먹고 제가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제가 훗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나온 과거,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력에 대한 검증, 자,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지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저희 카페의 회원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고 진실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발품을 팔면서 저를 찾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상대로 내가 내일서부터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걸 보고 훗날 지금 저를 만나는 회원들이나 훗날 저를 만날 사람들한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겠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세상의 또한 번의 세상.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크게 디딤돌이 돼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강력하게 육성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훗날 먹고 살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 자, 이것은 바로 미국이 세계 제1위가 될수 있는 핵심 동력이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그 금융산업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는데, 모두 실패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제가 너무 안타깝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랜만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금융시장에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보여주겠다. 그런 오랜 기획을 갖고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제가 또한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730일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은 이건 ETF인데요. 자, 선물 옵션, 국내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 ETF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 원을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선물에서는 1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여기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선물 옵션에서는 다세여섯 배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40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선물에서 5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고요. 옵션에서는 1,500, 2,000만 원을 버는 걸 제가 그 수익을 포기를 하고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저와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730일 동안의 이 수익을 포기하고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이게 개인적인 이익을 원하는 일이면 절대 이 일을 택할 일이 없고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이 자료를 만드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 이 자료를 만드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 이건 정말로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선물옵션 시장 ETF 투자를 할수 없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직장인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치 투자. 돈이 될 수밖에 없는 바닥줄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2년 동안 저희 카페에서 제 카페의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고 저도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하면서 이미 1000%가 넘게 수익이 난 종목들은 다 팔았고요. 여기 지금 1000%짜리 나오죠. 이게 파인디엔시라는 종목인데, 자, 1000%가 넘게 난 수익금은 전부 다 익절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은 이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 데 대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녁 때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기획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또한번 세상에 나가기 위한 마지막 도전장을 내가 한번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건희 회장이 19조인가 그렇게 되고요. 이재용 회장이 9억 정도 되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에 걸쳐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시총 1위가 됐던 삼성전자가 돈은 많이 벌죠. 자, 돈은 많이 버는데 국민들한테 배당을 하는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돈을 벌수 있는 이 비결을 하늘이 내려주었던 조상이 내려주었던 좋은 일에 쓸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에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수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맹세를 했던 그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무한 도전을 또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장을 던진 거죠. 자,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앞날을 갖다가 앞서는 그런 재개서열 1위 프로젝트를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차관성이라는 이 석자의 이름을 걸고 10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시총 1위를 지켰던 저 삼성전자의 재개서열 순위를 내가 한번 바꿔보는 날이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번 수익금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연몇 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더블 배당금을 주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면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큰 청혼의 꿈을 꾸고 제가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오늘로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4억 뭐한 7천만, 4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벌써 약 10억 가까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투자 실패를 봤습니다. 투자 실패를 봐서 지금 두달 동안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가지고 몇 억이라는 돈을 놓치고 그냥 한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꿈을 잘 꿉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오늘로서 122편을 꾸게 됐는데요.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뭐 부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버는 지식을 터득하기까지 저는 하늘의 도움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 옵션 시장의 비밀을 캐내는데
도저히 풀지 못하는 그 비밀을 캐낼 때마다 정말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꾸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런 형체가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늘에서 내게 들려드는, 내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에서 수없이 거론을 했었는데요. 저는 뭐, 부처님을, 강하게 믿는, 절실한, 불교 신자도 아니고, 하느님을 믿는 그런 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꿈속에서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이 꿈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어떤 천명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뭐 꿈을 꾼 지는 이미 수십 년이 됐는데, 이 주식 카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꿈꿨던 수많은 이야기를 꿈속에서 소설처럼 근거로 남기자. 그렇게 해서 연재가 된지 오늘로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22편이 됐는데요. 제가 꿈속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으로 공식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글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이 대박이 터지는 날인데요. 며칠 전서부터 지인을 만나기로 한 약속한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어제 3시에 장을 끝나고 제가 서울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자, 크루드 오일 매도 물량을 예약으로 걸어놓고 서울에 갔다가 저녁 때 12시 넘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초 대박이 터지는 날인데, 너무 수익 포지션을 낮게 예약을 걸어놓고 가서 167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냥 1000만 원을 놓친 겁니다. 1000만 원을 더 넘게 벌수 있는 날이었는데,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약속은 미리 며칠 전서부터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꿈속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 방송의 취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앞날에 엄청난 변화가 올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단 한 번쯤은 동영상으로 제 꿈속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속 이야기인데요. 제가 깊은 산속을 걷습니다. 아주 운무가, 안개가 아주 깊은 그런 산길이었는데요. 자, 멀리 작은 산등성에서 홀령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반은 죽어서 육체와 홀령이 분리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맞기는 한데 너무나 초라하다.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서 본 무덤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비밀리에 급히 묻은 것으로 보이는 무덤입니다. 자, 볼품없는 무덤에서 제가 바로 멀리전 걸어오면서 육체와 분리된 홀령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홀령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겪어본 일입니다. 제가 수없이 꿈을 꾸었지만 육체와 홀령이 분리되어 떠도는 것은 제가 난생 처음 본 모습이고 그런 것을 꿈속에서 확인한 것도 또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먼 발치서 무덤을 걸을 때 저는 작은 흙무더기 속에서 떠도는 홀령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홀령이 보이지 않았고 이게 무덤인지 싶을 정도로 아주 작은 흙무더기 같은 그런 무덤이었다. 우리가 그냥 평생 키운 애완견이 죽으면은 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땅속에다가 그냥 묻잖아요. 봉분을 세우지 않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무덤을 보고 있을 때
이 무덤이 누구인지 한번 파헤쳐보고 싶은데 이걸 남의 무덤을 팔 수도 없는 일이고, 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무덤을 감싸고 있던 운무, 그러니까 이제 안개죠. 무덤을 감싸고 이렇게 무덤 위에 이게 운무가 쫙 깊게 깔려 있는데, 이 운무가 하늘로 이렇게 갑자기 치솟더니 땅으로 곤도박질을 칩니다. 자, 운무는 하늘에서 곤도박질을 치면서 날카로운 화살촉의 모습으로 땅속 무덤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있을 수 없는 형상의 꿈을 꾸고 제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한참 도망치듯 뒷걸음을 치면서 산속에서 빠져나올 때먼 발치서 뒤를 쳐다보니까 다시 그 훌령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훌령이 바로 무덤을 확인하기 전 아주 먼 발치에서 본그 훌령의 모습인데요. 그 훌령의 주인공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대사, 올 12월 달에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대사를 놓고, 대한민국이 아주 중대한 병복권에 놓여 있는데, 내부 반란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는지, 뭐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뭐 한밤중에 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미사일을 쐈는데, 그날은 뭐 새벽도 아닌데 그냥 미사일을 뭐 300몇 킬로인가에 쐈다고 나왔죠. 쐈다고 나왔는데 그때도 뭐, 병사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그저께 일이잖아요. 근데 제 꿈속에서는 죽은 거로 나오는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이 꿈속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꿈을 꾸고서 이제 글을 적으면서 야, 이건 이 꿈속 이야기는요. 이게 속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누르고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몇 달이든 뭐몇 년이든 지나서 특히 무당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거리죠. 내가 뭐 김정은의 죽음을 뭐 미리 예언했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본문 글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글쓴 날은 그대로 있고 이 본문 글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거를 야 이거는 정말로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미리 이렇게 보는 능력을 하늘이 주었든 조상이 주었든 주었을 것 같은데 돈 보는 능력도 뭐 저는 하늘이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한번 근거를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이 화면을 드래그 캡처를 해서요 이렇게 팝업창으로 이렇게 판다물 카페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거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1편, 2편 이렇게 3편까지 제가 글을 다 써서 댓글까지 이렇게 자 근거 자료를 남겼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 이야기가 맞는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제 동영상을 보고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거 뭐 김정은이 죽어야 내가 사나? 아, 이거 참, 이거 참.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거 나라 앞날이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다. 급변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물밑에서 지금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 며칠 전에도 김평일이가 갑자기 이제 스웨덴인가 뭐 스페인인가 거기서 있다가 급히 귀국을 했는데 뭐 방법은 딱두 가지죠. 김평일이는 뭐 김정은의 이북 동생인가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근데 김정은이가 불렀다? 그러면 뭐 죽이는 뭐 그런 일이 아니면 부를 일이 없잖아요. 자기 강력한 적대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불렀는데 저는 그냥 그때는 그냥 불른 것으로 그냥 끝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꿈속에서
북한 내부에 큰 반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 혹시 죽어서 김평일이가 급히 귀국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제가 꿈속에서 본 것은 분명히 김정은의 사망이었고 혼령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무덤 위에서 떠도는 것을 제가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 제가 꿈속에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꿈인데, 두 번째 꿈인데요. 어제 꿈속에서 뭔 좋은 일이 있는지 한참을 웃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크게 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는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꿈속 화면이 다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죽은 것으로 나왔는데, 제 예지력이 맞는다면 오늘 꿈속 이야기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선몽을 주는가? 훗날 제 이야기가 맞다면 하늘이 날 부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꿈속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동영상으로 한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하늘이 나한테 홍보를 하라고 한번 선물을 주었는지 제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동영상 잘안 올리는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뭐 김정은 사망이 돼가지고 한번 그 동영상 올리면 클릭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이미 죽었던가 아니면 머지않은 세월에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 전업투자 회원들한테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꿈을 꾸면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꿈속에서 봤던 거는 분명히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죽을 일인지 머지않은 세월에 죽을 일인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이미 저는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냥 차라리 명쾌하게 글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얼마 후에 죽을지, 2년 후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아서 저한테 꿈속에서 미리 나왔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데 세상은 감추고 모르게 하고 있는데 제 꿈속에 미리 나왔는지 몰라서 제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야, 어디에다가 도전장을 한번 던질까? 그러다가 이왕이면 로또 복권을 맞는 쪽으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승부수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이, 죽은 거로 치자. 거기에다가 도전장을 한번 주사위를 던지자. 이래서 제가 오늘 글을 썼습니다. 훗날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거나 조만간에 죽을 거나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평소 이야기한 것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래도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이명이 있는 저로서 한 번쯤은 거론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본문의 글을 동영상으로 남기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요, ETF 수익률이고 731 동안의 근거 자료고요. 자, 이 오른쪽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774일째인데 누적 수익금이 4,814만 원. 요거는 이제 다른 자료고요. 자, 잠시 이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스톱시켜서 한번 보세요. 자, 모의 투자하고 실제 투자하고는 이렇게 하나 대조는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꼭 보시고, 자, 요 자료 보시면서 제가 이제 22일 거까지밖에 녹음이 안 됐잖아요. 녹음이 안 됐는데
그 후로 어떤 수익이 났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급히 자료를 올렸는데, 자, 22일 후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모의 투자는 하나 대투는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의 투자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뭐 사기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하나 대투는 모의 투자가 이 테두리에 이렇게 모의 투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실전 투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11월 22일 후로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28일, 11월 30일, 제가 하락장이 올것 같아서, 28일, 그저께 어저께 제가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서 포지션을 구축을 했거든요. 구축을 했는데, 어제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요게 185만 원의 수익으로 그냥 너무 수익을 짧게 끊었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1차 지지점에다가 그냥 예약을 걸어놓고 갔거든요. 왜냐면 새벽 3시에 장이 끝나기 때문에 7시면 뭐 손님 만나고 새벽 1시에 와도 6시간의 거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술 한잔 먹고 혹시 새벽이 1시가 넘어서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대처할 시간이 3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차 지지선, 그다음에 요거는 185만원짜리는 2차 지지선이 깨지면 급락이 오면서 그냥 무조건 200특은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 예측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제가 장을 대응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차 지지선에다가 예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요거는 2차 지지선에다가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갔는데, 그냥 그 이후로 그냥 150틱이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벌수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천안 몇백을 그냥 날렸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손님을 만나기로 한게 벌써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그냥 뭐 이것으로 끝냈고요. 뭐 다음 주에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7일 날 81만 원, 152만 원, 65만 원, 55만 원 이렇게 해서 약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자, 26일 날도 100만 원, 220, 193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22일 날까지 녹음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요, 수익을 아주 만족하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주식이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올라가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데, 상승장에서는요, 박스권 안에서 놀면서 한 정고점 돌파했다가 또 밀리고, 박스권 안에서 놀면서 또 정고점 돌파하면서 또 밀리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수익장, 이 상승장에서는 아주 큰 장이, 원의 장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때 이제 하락장인데 어제 그냥 대박이 터진 거 아니야? 200 몇십 틱이 넘게 터진 것 같던데, 좀 아쉽지만, 뭐 저한테는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가 수익이 나서, 오늘이 이제 74일째인데, 누적 수익금이 4억 5천만 원이 가까이 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하락장이 왔었으면 벌써 한 8억이 넘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74일 동안의 근거 자료가 지금 왼쪽은 ETF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재개설 1위를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73일째인데요. 그 자료가 지금 천천히 파워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락장이 클 때예요. 이게 막 9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막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960만 원, 660만 원, 1000만 원, 650만 원, 1093만 원, 43만 원. 저는 참고적으로 계좌가 지금 10개를 갖고 움직이는데요. 10개를 갖고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지금 8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각 구간구간마다 상승할 때도 조정장이 나오고요. 하락장에도 조정했다가 올라가는 장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각 급소마다 각 계좌별로 급소를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계좌를 뭐한 10개까지는 뭐 5개, 10개. 아, 좀 근데 이게요. 좀 힘듭니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든 분들, 빨리빨리 장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계좌로 운영하시면 좋은데, 요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평균 단가를 만약에 내가 뭐 100원에, 1000원에 샀다가 900원에 빠졌을 때, 물타기 했다가 900, 1000원을 못 나오면 무조건 손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9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뭐 1000원에 사고, 900원에 사고, 그랬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런 운영의 묘가 발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동영상은 왼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360, 아, 저 730일입니다.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면 493% 이런 거막 있잖아요. 아니, 1000%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끊지 않았던 건데,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면 된다. 자, 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칙이라는 건, 제 동영상 밑에 보면 포스트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자, 이 수익률보다 10배의 수익이 날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이죠.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선물 옵션은 아직은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 투자로 완전하게 돌렸고요. 어젠가 그저께 옵션, 그러니까 이제 국내 선물 시장이 너무 죽으니까 금융위에서 옵션 시장에 진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완화가 된것 같아요. 뭐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지.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뭐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진입하기 어렵게 뭐 교육도 받으라 그러고 뭐 시험도 보고 별생 쇼를 벌이다가 선물 옵션 시장이 급속하게 죽기 시작하니까 증거금도 낮추고 뭐 시험 보는 것도 낮추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바로 금융산업인데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이 한치 앞을 볼지 몰라서 이렇게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이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시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저희 카페에 찾아오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카페로 바로 들어가는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전장을 던져서 김정은 사망의 이왕이면 이것도 로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망했다에 저는 그냥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꿈속 이야기를 이렇게 풀 것인지 저렇게 풀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배팅을 좀 강하게 하는 성격이라서 앞으로 죽을 수 있는 꿈이 뭐 죽는 날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미 죽지 않았나? 여기에 저는 그냥 풋배팅을 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